예, 이번에는 썰프레야 접목 다시 한번 해볼게요. 썰프레 접목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색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썰프레야에 썰프레야를 접목하는 방법, 직계로 접목하는 방법. 이렇게 잘 보세요. 직계로 접목하는 방법. 이게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일이 편하다. 일이 편하다. 그리고 초보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닐 감는데 순서나 요령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게로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접수조제. 접수조제 할 때 이거는 집게로 할 때만 한 1, 2cm? 뭐 3cm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 1.5cm에서 2cm 정도 이렇게 가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밑에 판에 올려놓고 카타카 가져왔어요. 문방구에서 파는 이거 500원짜리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이걸 해도 잘 돼요. 보세요. 접수를 판에 올려놓고 힘이 여기서 빨리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살살 해서 이렇게 날려주시고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끊어주세요. 접수 조제가 끝났죠. 대목 조제는 이렇게 잡으시고 칼을 대시고 왼손 오른손 힘을 이것도 살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 조제도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사실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게 이 비닐 감싸는 거예요. 이게 뭐 세 바퀴 돌리고 가장 적게 돌려야 세 바퀴, 많이 돌리는 사람 10바퀴까지 돌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10바퀴씩 돌리는데 그 시간을 1, 2초로 단축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끼워놓고 접수를 이 대목에다 끼워놓고 빨래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주는 겁니다. 이게 접목이 될까요, 여러분? 근데 접목이 됩니다, 이거. 형성층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형성층 맞춰서 이렇게 주라는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형성층이 어디냐, 노안이 와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 상처난 면에 껍질이 최대한 껍질에 가깝게 한쪽이라도 맞춰주세요. 이거 형성층 맞추는 거 어려워 하시잖아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접수를 한번 조제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접수 빨래를 접목할 때는 접수를 이게 짧게 해도 돼요. 접수 조제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선을 날리고 보세요. 이 접수가 조제가 되는데 이 양쪽 끝이 있잖아요. 양쪽 끝. 이쪽 끝. 껍질 부분. 이쪽과 이쪽.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맞춰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절단면이 이렇게 컸다. 대목에서 칼을 이렇게 내렸는데 절단면이 이렇게 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쪽만 맞춰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접목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성층이 껍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 바로 옆에 있어요. 형성층이 여긴 그냥 나무 목질부예요. 영양분이 왔다 갔다 물도 안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래서 한쪽만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왼쪽에다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그 중에 뭐 한쪽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대충 끼워넣어도
잘 맞아요. 왜냐면 굵기가 비슷하니까. 굵기가 비슷한 거는 대충 껴넣어도 잘 맞는다. 그런데 대목이 뭐 연필 이상으로 굵었다. 그럴 때는 한쪽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접목을 할때 대목의 굵기가 접수의 굵기가 비슷하는 게 좋아요. 굵기가 비슷한 게 최고 좋아요. 대목이 약간 굵은 거, 접수보다. 이거는 비슷하니까 대충 껴놔도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접목 집게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잘 되는데,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하면 두 개로 눌러줍니다. 두 개로 눌러주면 더 눌러주는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접목이 더잘 됩니다. 썰프레야 접목, 집게 접목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썰프레에 참 관심 많으시고, 접목 전국적으로 좀 많이들 하신다고 하셨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썰프레가 워낙 고가 수정이고, 또 예쁘고,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레몬향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증식하고 싶어 하시는데, 집게로, 집게 이거 안 비싸요. 정말 싸요. 이거 사셔가지고, 측백나무 대목이나, 편백나무도 좋고, 뭐, 사이프러스 계통에도 좋고, 향나무도 아마 서로 접목될걸요? 그런 대목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접목하셔서 증식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